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용사들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의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이 원수라는 말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미운 그런 사람이 원수인데 그게 그런데도 그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옛날 계명은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원수라는 그 정의에 맞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게 누구냐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은 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 모금 활동에 기꺼이 참여한 마케도니아 교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느님께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들 역시도 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할 때의 기본은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또 나를 또 힘들게 한 사람, 어느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를 위해서 또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